안녕하세요. 배영현 TV의 배영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라는 책인데요. 랜디 포시,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였던 분이죠. 이분은 2008년 7월 25일 췌장암으로 세상과 작별하기 전까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간과 컴퓨터와 상호관계와 디자인을 강의하는 컴퓨터 공학 교수로 있었던 분이죠. 2008년 네티즌 선정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좀 예전에 산 책이라서 요즘 나오는 책에는 요 문구가 부착이 되어 있네요. 그럼 짧게 재밌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책은 예전에 읽으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났던 부분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트나 계산할 때 보통 포인트 적립을 하잖아요. 그 포인트 적립을 따로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적립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이 또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리더십이라 불리는 기술이라는 내용인데요. 생각해 보라. TV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면, 커크 선장이 그 우주선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부선장 스폭은 언제나 논리적인 지성인이었고, 맥코이 박사는 2260년대의 인류에게 적용되는 모든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스캇은 기관장이었는데, 그는 우주선이 외계인의 공격을 받아 형편없이 망가졌어도 항상 고치고야 마는 뛰어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크크 선장의 능력은 무엇이었나? 어떻게 해서 그가 엔더프라이즈호의 선장이 될수 있었을까? 정답은 리더십이라 불리는 기술이다. 나는 커커 선장의 행동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어떻게 고난을 이임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열정의 소유자였으며, 근무 중 제복이 굉장히 잘 어울렸던 활동적인 책임자상의 최고봉이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부하들보다 뛰어나다고 공언한 적이 없었다. 커크 선장은 부하들이 그들의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대신 그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강을 확립했다. 그는 부하들의 사기를 책임졌다. 더 중요한 것은 커크 선장은 은하계 여러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매번 유혹하는 성공하는 로맨틱한 재능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안경 낀 10살의 내가 집에 앉아 TV를 보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마치 그가 신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짧게 마무리할게요. 뭔가 마음이 힘드신 분은 가까운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